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DM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입문용 한정판 스니커즈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남친 선물로 한정판 스니커즈 사주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JP님 보시기에 예쁜 신발 추천 좀 해주세요 같은 한정판 스니커즈 추천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정판 스니커즈 추천 컨텐츠에 들어갑니다. 추천하기에 앞서 가격대를 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빼고 말하라고 하면 기울 조던 마스야드 옵조식하고 솔직히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이 신발 와 예쁘네 하면은 리셀가 50에서 80은 우수었는데요. 그 밑으로는 가격은 좀 착할지 몰라도 신발을 추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리셀가가 이쁜 스니커즈의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뻐서 갖고 싶은 한정된 수량의 스니커즈 리셀가가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스니커즈의 리셀가가 예전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나온 지 몇 년 돼서 보통 리셀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던 신발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3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산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스니커즈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30에서 50만원대냐고요? 리셀가가 조금도 붙지 않는 신발들은 아쉽지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신발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선물하거나 첫 입문하거나 이건 사서 신어도 어머 이건 정말 후회하네 요 정도 되려면은 적어도 30만원은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주관적인 추천 영상이니 즐겁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스타겍스 카카오페이 할인 이벤트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신발은 조던 1탄 하이 코트 퍼플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가격대가 높지만 남싸는 스타겍스에서 현재 관부가세 포함해도 40만원대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2018년판 레트로는 80만원이 훌쩍 넘지만 2020년 버전은 아직 조던 1탄치고 가격대가 상당히 착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신발은 뭐 너무 예쁘기 때문에 바라면 입 아프죠. 이와 비슷한 결로 2020 레트로 버전의 조던 1탄 하이 파인 그린 블랙도 비슷하게 40만원대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코트 퍼플은 2018년판보다 2020년 레트로가 더 나은 것 같고 파인그린은 2020년보다 2018년판 레트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파인그린 블랙도 지금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스니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조던 1탄 하이 로얄토도 실착용 조던 1탄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발매 당시에 구매해서 리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파랭이 조던은 늘 실패가 없죠. 특히 조던 1탄 하이의 컬러토 제품들은 높은 리셀가로 인해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유독 리셀가가 착한 데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작은 사이즈 일부를 제외한다면 40만원대 꿀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로얄토만큼이나 실착용으로 괜찮은 조던 1탄 하이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조던 1탄 하이,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 섀도우 2.0, 그리고 파로 조지 타운 이 세 가지 제품들은 무난한 실착용으로 그레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40만원대의 개비스콘급 속 편안한 리셀가를 선사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섀도우 2.0은 근본도 있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신발은 40만원대의 구매가 가능한 조던 1탄 하이 아마 마니에르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마 마니에르 조던 1탄 리셀가가 엄청 높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아마마니에라 하면 리셀가가 무조건 높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위해 검색하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리셀가가 내려오더니 지금은 관부가세 포함 40대에 살 수 있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조던 1탄 하이 지금 하나 사라고 하면 이 신발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던 하이는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조던 로우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30-40만원대의 조던 1탄 로우 하면 작년에 나왔던 스타피쉬와 재작년에 나왔던 짐 레드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이보다 살짝 저렴한 30만원대에는 조던 1탄 로우 코트 퍼플 블랙 컬러와 최근 나왔던 UNC 골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가지 스니커즈 모두 실착용으로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던 1탄 로우 UNC는 골프화지만 스파이크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일상화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어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조던 추천에 이어 나이키의 또 다른 인기 많은 스니커즈 덩크 추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덩크의 경우 최근에는 색깔놀이로 뇌절이 오고 2-3년 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리셀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지만 그 와중에 제가 꼽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SB 덩크로우 제이드 컬러 일명 아트모스 코끼리 덩크 현재 40 후반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이보다 조금 저렴하게 40대에는 유니온 덩크 아르곤 컬러와 코트 퍼플 컬러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던에서 아마마니에르 조던이 엥? 이거밖에 안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덩크에서는 유니온 덩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30만원대에 실착하기 괜찮은 덩크로는 가장 최근에 할로윈 덩크를 뽑았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할로윈 기념 덩크들에 비해 리셀가가 많이 오르기 전이라고 생각되고
되고 야광 디테일링이 재밌는 신발이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SB 덩크나 덩크 콜라보 제품들은 실착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컬렉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던, 덩크와 함께 현재 스니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발이 바로 에어포스 1인데요. 진리의 올백포스 로우에 슈프림을 묻힌 슈프림포스 화이트 블랙 현재 모두 3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며 된장 컬러는 4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올백포스 신는 거 남들 다 신는 거 말고 조금 더 만족감을 위해서 슈프림포스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지 빼놓으면 섭하겠죠. 편하긴 드럽게 편한 이지 350 혹시라도 아직 안 신어보신 분들께 그냥 이거 사라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지 350 벨루가 리플렉티브 40만원대 혹은 여름용으로는 블루 틴트 컬러 얘가 한때 8-90만원 가던 앤데 현재 4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로 제일 많이 신는 이지 350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폼러더의 경우 최근에 나온 오닉스 올검은 컬러도 무난한데 20후반에서 30초반이라는 나름 착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배송지로 쓰시는 스타겍스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겍스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이 추가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15,000원의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스타겍스 카카오페이 런칭 기념 할인 혜택 이벤트는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7월 25일 오전 8시 59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이 이벤트 기간 내에 스타겍스에서 30만원 이상 구매 시 1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계정 1계정당 단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벤트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딱 50명 선착순으로만 혜택이 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1일 오전 9시가 딱 시작돼서 선착순 50명이 할인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12일 다시 리셋이 돼서 50명이 또 할인 혜택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